바늘을 피부에 바르는 것은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피부 자극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성호라고 합니다. 최근에 생마늘로 여드름을 치료할 수 있다는 민간요법 영상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 여성이 생마늘을 얼굴에 문지르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마늘이 여드름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영상은 수백만 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고, 실제로 이를 따라 해봤다는 댓글과 후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여드름을 줄이거나 없애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항균, 항염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피부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곧바로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 민간요법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생마늘을 피부에 직접 바르는 행위는 피부에 큰 자극을 줄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마늘은 강력한 자극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피부에 직접 적용하면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특히 민감한 피부에는 염증을 일으킬 위험이 큽니다. 여드름이 있는 피부는 이미 염증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마늘과 같은 자극적인 성분을 바르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늘을 여드름 치료제로 사용하려는 시도는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피부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생마늘의 강한 자극 성분이 피부를 자극해서 염증이 악화되거나 피부 장벽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생마늘을 얼굴에 바르는 것은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늘의 유익한 성분을 피부 건강에 활용하고 싶다면 생마늘을 피부에 직접 바르는 대신 찌거나 삶거나 해서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마늘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체내 염증을 줄이며 항산화 효과로 인해서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마늘 속의 알리신은 몸속에서 항균 및 항염작용을 하여서 피부 상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마늘의 특성은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피부에 바른다고 해서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드름은 피부 트러블이 아니라 호르몬에 의해서 피부 속 피지선의 과다 분비와 모낭이 막히면서 생기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성인기의 여드름은 단순한 여드름이 아니라 독소가 배출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지나친 세안이나 보습제 사용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세안을 과다하게 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그 틈으로 독소가 침투하여 염증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여드름 피부에는 과도한 피지 분비를 조절하고 모공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피지가 과도한 것은 과도하게 세안하는 습관이 만든 것입니다. 세안을 과하게 하면 우리 몸에서 피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피지를 과다하게 만들어냅니다. 모공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사는 세안 즉시 여드름을 더욱 많이 생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늘을 피부에 바르는 것은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피부 자극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차라리 마늘을 음식으로 섭취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세안에 있어서는 각질 제거나 클렌저보다는 비누로 세안하거나 혹은 물로만 세안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